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1952년에서 1954년 인보길 즈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왜 위대한 3년인가? 위대한 생애 이승만의 90평생은 그삶 전체가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거대한 보물산이다. 이 보물산을 올라가 보지도 않고 탐사하지도 않고 멀리서 독재자의 산이라 손가락질만 해온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장기간 쌓아 올려왔다. 그 독립정신, 건국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줄을 파괴하고 우리의 미래를 봉쇄하는 자유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모르게 되었으며 알았어도 적을 무찔러야 할 역사적 사명감과 투지의 에너지를 거의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승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에 집중되는 경향이고 그 산비탈을 벗어나 계곡마다 속살을 파헤치고 정상까지 올라가 하늘의 눈으로 보물산 전체를 파헤치고 연구하여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을 해명하는 글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승만을 매장시켜 놓고 얼씬도 못하게 칼을 휘두르는 반 대한민국 세력의 공격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승만이 직접 남겨놓은 방대한 기록들은 엄청나다. 정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등 학자가 아니라도 연구해 보고 싶은 충동을 절로 불러내는 문화재급 사료들이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도전과 응전을 거듭해 온새 역사 창조의 전략 전술은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의 리더십, 그 면모를 경이롭게 보여주고 있다. 창조적 소수의 창조적 비전을 집단이 받아들이면 응전에 성공하고 문명은 도약한다. 그 지도자는 뛰어난 정치적 자질과 용기를 필수로 하며 카리스마를 갖춘다면 그 전염력은 극대화된다. 토인비의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인물상이 전체주의 황야를 방황하는 식민지 노예 집단을 자유와 민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는 이승만의 모습 위에 투영되곤 한다. 독립정신. 한국 교회 핍박,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등 독립운동 기간 이승만의 저서들과 통치 기간 10여 년 동안 토로한 말과 글들, 수십만 건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부정한다면 편견에 오염된 눈이리라. 이 책은 처음에는 건국 후6.25 전쟁 중 1952년에 일어난 부산 정치 파동의 진정한 내막을 알고 싶어 시도되었다. 부산 정치 파동을 파들어가 보니 그것은 곧바로 다음 해의 한미동맹 체결, 또그 다음 해의 4.25입 개헌 파동으로 연결되는 한 묶음의 거대한 역사 파노라마였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자 이승만이 혼자의 힘으로 국가를 재창조하는 제2의 건국투쟁을 건국 4년째부터 3년에 걸쳐 전개하는 현장이 한눈에 보였다는 말이다. 소위 부산 정치 파동이란 호칭부터 잘못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또는 직선제 개헌 파동쯤으로 불러야 사건의 본질에 맞는 호칭이다. 4.25의 파동 역시 자유시장 경제 도입 개헌의 본질이다. 그두 사건의 중간에서 한미동맹 체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이승만의 위대한 3년으로 택하였다. 1945년에서 48년 대한민국 건국 혁명. 거대한 이승만의 생애 자체가 파란만장의 대하 드라마다. 해방 이후인 이승만 현대사만 보면 새로운 역사 창조의
결정적 클라이맥스는 두 차례 전개되었다. 그두 번이 다 공교롭게 3년씩이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 위대한 3년은 1945년 해방부터 1948년까지 걸치는 건국혁명 3년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혁명이라 함은 투쟁의 대상이 식민제국 일본을 넘어서 당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소련연합국으로 급변하여 이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약소민족의 운명은 또다시 패권 경쟁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절벽 앞에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 공산당과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라는 미국과 소련의 협박, 북한의 일찌감치 소비에트 위성국을 세운 스탈린, 사분 오열된 독립운동가들의 우왕좌왕, 특히 김일성과 손잡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남북협상 고집. 그러나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공화주의 사상가로 단련된 이승만은 이 압도적인 사면 초과를 물리치고 자유의 반석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야 만다. 그것도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총알 한방안 쏘고 순전히 이승만 일인의 신념과 외교적 전략으로 이루어낸 독립국가의 탄생, 그의 평생 지론, 외교 독립론의 위대한 승리를 기적처럼 보여준 것이다. 무슨 외교? 미국과 유엔 외교. 장차 몰려올 냉전의 신질서를 전 세계에서 이승만이 맨 먼저 알아보았다. 스탈린의 동유럽 공산화, 도미노 전략을 뻔히 보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탈린의 함정에 빠진 미국의 손에 이승만은 절묘한 유엔 감시 총선 카드를 쥐어준다. 한국을 자유의 포로로 만들라. 결과는 미국이 한반도 수렁에서 구원을 얻고 이승만은 3.1 운동 이래 민족의 수건인 자유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세계 대전이었음을 알아챈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이 외교의 신의 한 수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소국 지도자가 세계 최강국들의 식민주의, 패권주의를 굴복시킨 사상 초유의 건국혁명. 5000년 대륙 전체 주의 굴레에서 탈출, 근대화된 자유세계 해양 문명권의 중심으로 진출, 성리학의 노예 체제에서 해방, 개인의 독립과 자유 확립, 원시적 백성이 근대적 국민으로 재탄생, 세계를 휩쓴 신식민 독재 공산주의 저지, 북한 스탈린 체제 축출을 위한 자유기지 구축, 농지개혁과 의무교육 제공,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전환, 국민의 민주주의 결정력 극대화. 1952년부터 54년까지 국가 독립체제 완성. 두 번째 위대한 3년은 6.25 전쟁 중반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를 제2의 건국혁명으로 부른다. 왜냐하면 건국 당시 북한의 위협에 쫓겨 서두르다 보니 사상 최초의 50 총선에서 정부 수립까지 불과 3개월 동안에 대충 세웠던 국가체제를 이 3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혼자 힘으로 재건축했기 때문이다. 1950년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국제공산주의 전쟁 3년째인 1952년은 제2대 대통령 선거의 해였다. 이를 계기로 여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대통령 이승만은 놀라운 국제 정치적 사건을 3년 연속으로 일으켜 성공시킨다. 1952년 77세.
부산 정치 파동, 미국과 대결, 대통령 간접 선거제를 직선제로 개헌, 1953년 78세, 한미동맹 결성, 휴전 반대, 반공포로 석방,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1954년 79세, 4.4.5.2 파동,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헌법 경제 조항 전면 개정. 공교롭게 이 세 번의 파동 모두 국내외에서 독재자 이승만 규탄을 불러 일으켰다. 부산 정치 파동 때는 야당이 먼저 독재 타도 대회를 열고 미국은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한국군 일부가 이에 호응하기도 한다. 반공포로 석방 때는 미국이 또 이승만을 제거하려 하였고 공산권도 이승만 규탄에 나섰다. 4.4.5.2 개헌 파동에 이르자 반독재 투쟁이 한국 야당의 깃발이 되고 정치판에 양당 체제가 나타난다. 이승만은 고집한다. 이것만은 내가 대통령인 동안에 반드시 고쳐놓고야 말겠다. 개헌안이 통과되자 말한다. 진리는 항상 승리하는 법.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미국에게 호통친다.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테니. 목숨까지 건 고군분투 3년. 이승만이 이루고자 한 것은 진정 무엇이었나. 왜 3년 연속 무리수를 두어가며 독선의 길을 질주했나. 야당 주장대로 그는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헌법 고치고 야당 탄압하는 독재자였나. 이제부터 이 책은 이승만의 두 번째 위대한 3년에 집중한다. 나는 1952년부터 54년 3년에 걸쳐 이승만이 강행한 세 가지 사건을 독재자의 권력욕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적 지도자의 혁명적 역사 창조 행위, 미완의 국가 독립 체제를 완성시킨 제2의 독립 투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 정치 파동, 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접 선거제로 헌법을 바꾼 것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강대국 및 적대국들의 내정 간섭을 원천 봉쇄하고 정치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도사린 고질적인 사대주의를 뿌리 뽑아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였다. 동시에 건국헌법 제2조, 현행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헌법 정신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한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 한국의 영토적 야심이 없는 기독교 최강국, 미국과의 동맹은 구 한말부터의 숙원이었다. 고종이 이른 조미 수호조약을 이승만은 거의 반세기 만에 현대판 기독교 자유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북쪽의 공산 세력은 물론 남쪽의 일본 침략까지 막는 안보의 만리장성, 지미, 친미, 용미의 전략적 지혜를 갖춘 자만이 성공시킬 수 있는 분단국의 영구평화체제다. 셋째, 4.4.5.2 개헌파동, 건국헌법의 경제조항을 전면 개정,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식 통제 규정을 일소하고 자유시장 경제 조항으로 바꾼 역사적인 경제혁명이라. 사상 최초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호, 자유무역통상을 선포한 것은 경제혁명을 넘어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게 한 새 역사의 창조였다. 이로써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직선제,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까지 3년간 해마다 한 가지씩 대한민국 지붕 아래 기둥과 석가래를 모두 바꾸고 철벽 담장까지 둘러치는 데 성공했다. 부산 정치 파동이 끝났을 때에 이승만 스스로 평가한 그대로 무혈혁명이었다. 특히 맨 마지막 4.4.5입 개헌이야말로 직선제 개헌보다 더욱 중요한 경제 자유 개헌,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당식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로 바꾸는 것만큼 국가의 체제와 본질, 국민의 자주 독립 능력을 혁신하는 혁명은 없다. 다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야당이 들고 일어나 정치 파동으로 격하에 부른다. 왜 그랬는지는 제3부에서 다룬다. 이로써 1948년 한 달 만에 부랴부랴 제정된 미완의 건국 헌법을 전쟁 중과 전쟁 직후 미국과 싸우면서 전면 교체, 이승만은 20대 시절부터 꿈꾸던 나라를 50년 만에 실현시키고야 만다. 이와 같은 체제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체제는 1954년에 완성되었다고 평가받을만 하다. 2020년 6월 인보길.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이 책을 반드시 일독 할 수 있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